1월 한 달 동안 볼 만한 전시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시는 로이 리히텐슈타인 눈물의 향기 전입니다. 이번 전시는 파바트의 거장 리히텐슈타인의 포스터와 판화로 이루어진 전시인데요. 말풍선 속 대사와 긴박한 순간의 효과음,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을 보면 마치 코믹북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진짜 만화처럼 인물의 대사와 의성어가 적혀있죠. 작가는 만화라는 친숙한 매체를 사용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유쾌한 그림 뒤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기도 한데요. 사랑과 이별 같은 일상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전쟁과 차별같이 무거운 담론도 담겨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이 작품 활동을 하던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예술은 고급스러운 것, 대중문화는 저급한 것이라는 편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죠. 리히텐슈타인은 만화나 포스터와 같은 상업적 이미지와 추상주의 대가들의 작품을 섞어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쉽고 친절한 소재를 활용해 예술의 권위를 낮춘 파바트의 거장 리히텐슈타인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피카소, 몬드리안 등 당대 유명한 예술가들의 대작을 패러디한 리히텐슈타인의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히텐슈타인이 그린 88올림픽 포스터 등 다양한 작품의 판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파바트의 거장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세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전시 놓치지 마세요. 이번 전시에선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을 활용한 한정판 굿즈도 선보인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 또한 주목하세요. 이번 전시는 북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펼쳐지는 빛, 영국 테이트 미술관 특별전입니다. 이번 전시는 영국을 대표하는 미술관, 테이트 미술관의 소장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인데요. 세계적인 거장 43명의 작품 110점이 한국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바로 빛인데요. 절대자의 숨고미를 보여주는 종교와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포착한 인상주의, 그리고 빛을 직접 설치하는 현대미술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 빛은 언제나 연구의 대상이자 표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8세기 작가 윌리엄 터너부터 현대미술 작가 제임스 터렐까지 다양한 시대의 작품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관객들은 미술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빛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캔버스 위에서 우리가 실제로 바라보는 빛을 표현하기 위해 고민했던 예술가들부터 현대에 와서는 직접 빛을 만들어내는 작가들까지 그 변화의 모습이 참 재밌는데요. 자신만의 시선으로 빛을 그린 화가의 그림 속에선 색과 형태에 대한 고민을, 빛을 표현한 설치 미술에선 압도감과 신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 시대의 거장들의 손에서 재탄생한 빛의 의미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전시 꼭 놓치지 마세요. 이번 전시에선 미술사와 미술 개념을 주제로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워크숍이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술사에서 빠질 수 없는 빛의 변천사가 궁금하신 분들께 이 프로그램도 추천드릴게요. 이달문 세 번째 전시는 라스팅 임프레션스입니다. 이번 전시는 인상주의를 주제로 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인데요. 모네, 르누아르, 반고흐를 비롯한 14인의 인상주의 작가의 작품 104점을 3D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우아하게 움직이는 드가의 발레리나, 쏟아질 듯한 고흐의 별빛 하늘, 너비 18m, 높이 4m에 달하는 국내 최대 크기의 LED 스크린과 작품을 입체로 불러일으키는 3D 안경은 색다른 경험을 주는데요. 관객들이 마치 명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생생함을 느끼게 해주죠. 2차원의 그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전해줍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10명의 3D 엔지니어들은 각각의 작품당 무려 160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시시각각 변하는 빛에 주목했던 인상주의 색채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이번 전시는 이미 미국에서 두 차례 진행된 바 있는데요. 미국 언론과 관객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데요.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공간 속에 흐르는 클래식과 샹송은 관객의 몰입을 극대화시킵니다. 평면 그림과는 또 다른 새로운 광경을 전달하면서 작품 속에 몰입하게 만드는데요. 이번 전시는 현재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바로 롯데백화점 동탄점에 위치한 에이트 스퀘어 동탄과 에이트 서울인데요. 작품 안에 있는 것처럼 몰입해 새로운 감상을 즐기고픈 분들은 이번 전시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이달문 전시는 남원시립 김병동 미술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응재 사진전입니다. 하늘과 햇살을 담은 잔잔한 물결. 남원시립 김병동 미술관은 주변 산자락과 어울리는 풍경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원형 미술관인 만큼 관람객들이 전시뿐만 아니라 남원의 자연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지어졌는데요. 건물 내부에서도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내놓은 큰 창과 정원은 매우 아름답죠. 이번 전시 또한 남원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남원 출신 작가 이응재의 사진전으로 남원과 지리산의 절경을 카메라로 담아
나왔죠. 남원 대곡리의 암각화, 정령치, 가야 고분 등 남원의 지역성과 역사를 담은 공간을 찍었습니다. 어스름한 색으로 담긴 불상과 암각화는 어딘가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데요. 작가는 사물이 본연의 색을 잃는 야간에 촬영하여 적막한 청색의 어둠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 작품으로부터 모두가 긴장을 풀고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상상하도록 하죠. 작가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바로 한지에 인쇄한다는 것인데요. 작가 특유의 차가운 색감은 한지에 스며들어 오묘함을 풍깁니다. 적막한 풍경으로부터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 같아 독특한 경험을 주는데요. 상설전에서는 김병종 작가의 다양한 작품 또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남원의 겨울 풍경과 함께 작품을 즐기고픈 분들께 이번 전시 추천드려요. 이렇게 1월에 볼만한 이달문 전시를 추천해드렸는데요. 올해 첫 전시로 가장 가고 싶었던 전시가 무엇인가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전시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번 달도 방역수칙 주의하며 안전한 관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도 더 좋은 전시를 들고 찾아올게요.